좋아요! 구독! 응? 어? 소개가 OTT? 야! 어? 뭐야! 지니가 좋아하는 삥크삥크가 엄청 많잖아! 우와! 우와! 여기는 지니가 좋아하는 메이크업이 엄청 많네! 너무 예쁘다! 지니! 어서와요! 어? 누구세요?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사벨라고 해요. 네, 그러면 지니가 오늘 체험할 직업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화장품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얼굴이나 몸을 꾸미는 일을 해요. 이 무시무시한 가방은 도대체 뭐예요? 이건 메이크업 박스예요. 여기에 화장할 도구들을 넣어 다니는 거거든요. 야! 야! 짜자잔! 저희 찌룩이요! 세상에나 친구나 이것 봐! 여기 안에 화장품이 엄청 많아요! 지니가 좋아하는? 삥크도 있고! 네? 어? 이건 조개도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조개 좋아하세요? 조개 맛있죠? 하지만 하나 둘 셋! 짠! 이거는 눈에 바르는 섀도우들 팔레트예요. 이걸로 하면은 지니가 조개로 변하나요? 그럼요! 뭐든 변할 수 있죠. 그러면 지니 오늘 어떤 예쁜 걸로 변신하나요? 하지만 그냥 변신시켜줄 순 없고요. 주사위를 준비했어요. 짜잔! 오, 이게 다 뭐예요? 이 주사위를 굴려서 나오는 캐릭터를 지니 분장해줄 거예요. 지니가 잘 던져야지. 머리랑 옷부터 변신시켜줄게요. 사비사비 얍! 사비사비 얍! 우와! 지니가 변신했잖아! 우와! 아, 유령공주다! 무서워요! 이거는 하얀색 분장용 펜슬인데 이 연필로 눈을 그릴 곳을 잡아줄 거예요. 스케치를 해주는 거죠. 지니 눈이 생겼어요. 아, 눈이 생겼어요? 네. 지니 잘 어울리는데요? 지니 또 좋은 게 있어요. 목이 엄청 가늘어질 거예요. 지니 얼굴은 파랑색이고요. 네. 눈은 다섯 배로 커지고요. 너무 좋다. 목은 엄청 가늘어지고. 맞아요. 짠. 지니 이제 다 끝났어요. 진짜요? 지니가 한번 걸을 봐볼게요. 네. 도망가지 못하게. 하나, 둘, 셋! 뭐야! 지니 유령공주죠? 우와! 우와! 지니 말문이 막혔어요. 지니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요, 마음에 드는데 지니가 늙어 보여요. 안녕하지요. 유령공주 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잠깐! 여기서 또 친구들, 진이가 네. 예쁜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이사벳님을 멋지게 한번 분장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사벳님도 돌리세요! 백설공주가 나올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너무나 잘 어울리는 초록 친구네.
오셨나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자, 여기에 예쁘게 앉아 계세요. 나는야, 지니 유령공주 메이크업 아티스트. 자, 이제 초록색이랑 흰색을 섞어서 초록이의 색깔을 맞춰줄게요. 이야, 거침없이 엄청 빠르게. 눈빛도 아티스트예요. 심각한가요? 에이. 자, 이렇게 해서 초록인 친구가 완성! 눈 떠도 돼요? 우선 떠봐요. 어? 잠깐만 계세요. 하나, 둘, 셋! 초록 도깨비로 변신 성공! 친구들, 지니 정말 잘했죠? 어, 근데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어디가요? 지니와 이다베이의 메이크업 호러 쇼쇼쇼. 유령공주와 초록 도깨비! 날 여기로 불렀죠? 나이안나! 나이안나! 진짜로 나이안나! 그래서 날 여기에 왜 부른 거야? 100년 동안 혼자 놀기 엄청 심심했단 말이야. 나랑 놀아줘. 하, 그러면 우리 마술놀이나 한번 해볼까? 마술이라면 자신 있지! 야! 어때, 내 실력이? 그럼 이제 내 차례인가? 치타 치뚱 치타 치뚱 치타 치뚱 치타 치뚱! 대박! 우와, 짱이다! 어때, 봤지? 그럼 나 이제 간다. 어, 잠깐, 잠깐! 나랑 더 놀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제법인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리 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으니. 가위바위뽀! 미안해. 아이, 정말. 그렇게 유령공주와 초록도깨비는 밤새도록 놀았다고 한다. 자, 오늘은 지니가 이사벳님과 함께 재밌는 메이크업 놀이를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도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네. 그럼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먼저 하고 싶은 말은요. 요즘 많은 어린이들이 화장에 관심이 정말 정말 많은데요. 어렸을 때는 얼굴보다는 도화지 그림을 많이 그리고요. 화장은 사변이처럼 커서 하는 게 피부 건강에 좋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밥도 잘 먹고 편식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림을 많이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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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와